Thank you.
자, 그 사이에 주자 두 명 들어 스타트 홈 들어와야죠. 자, 그리고 2루 주자 홈런 들어왔어요. 예, 이러고요? 일단 벤치에서 이제 제가 안타를 하나 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원한 네, 타구를 보여줘서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았고 또 막 센스 있는 플레이로 막 또 이제 득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알토랑 같은 말을 했어요. 짱입니다. 축하드립니다, 하면요. 막판에 네, 운 좋게 타석이 주어져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뭐라 해야 되지? 뭐 앞으로 영영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이 이제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초고부터 열심히 치려 했는데 갑자기 나가서 이제 끝이 잘 안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그냥 과감하게 끝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고토코치님 네, 사인에 따른 거고 저는 그냥 선수로서 사인에 맞춰서 뛴 거 말고는 네, 뭐 없는 것 같습니다. 누구요? 태견이요? 네, 태견이가 네, 오늘 왔을 때부터 계속 지강이랑 태견이랑 오늘 하나 치라고 계속 응원해줘가지고 덕분에 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종종 모습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이제 머리 잘랐어? 네. 어, 잘 어울린다. 오늘의 보이소가 나이스. 이거 써야 되겠다. 써야 되나? 네. 대전에서 아쉽게 루징 시리즈를 하고 왔는데 또 홈에서 첫 경기에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 그 경기에서 또 활약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사실 너무 좀 제 스스로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남은 그런 경기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몸 관리나 실력적으로 좀 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더 많은 경기를 출전할 수 있도록 네,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뭐 저도 어떻게 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정말 주자가 수빈이가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실투가 들어와서 뭐 운이 좋게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워낙 적극적으로 치지 않아서 그 카운트에는 제가 안 칠 줄 알았다고 하는데 네, 저는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영수 코치님께 전하고 싶습니다. 기록원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. 네, 뭐 에라를 줄지 안타를 줄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를 줘서 예,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. 이제 정말 절반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선수들이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선수들 좀 힘을 좀 더 내서 이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좀 계속 어려웠는데 어려운 시리즈를 계속 보냈었는데 이제 주말 시리즈 첫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솔직히 말하면 몸도 지쳤고요. 사실 그때 좀 많이 지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. 사실 계속 그냥 이군 가서 이제 뭐 몸도 좀 쉴 겸 이제 코치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마음도 이제 멘탈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가 됐든 빠른 카운트에 승부하자였습니다. 이제 좀 올해도 이제 워낙 에레디아 선수가 잘 치는 타자니까 이제 사실 좀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삼진 잡은 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점수를 많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1점 주면 이제 경기가 좀 흐름이 이상해질까 봐 네, 그냥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 솔직히 아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제 최정 선배님이랑 이제 승부를 집중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웃 돼가지고 네, 너무 신났습니다. 사실 그때. 사실 저는 이제 올스타전도 많은 팬 분들께서 이제 투표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느꼈고 이제 올도 이제 저희 두산베어스 팬들이 절 많이 해주셔서 물론 조금의 차이로 이제 졌지만 이제 다행히 올 MVP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보니까 두산 그 국내 선수 8년 만이더라고요. 그걸 좀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이 힘들어도 계속 응원하고 해주시면 믿고 응원해 주시면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, 좋은 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